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모처럼 안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요즘? 뭐가요? 당이 분열 상태인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던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 내에 안 대표님 반대하는 분들, 연대하시면 어떡해요? 반한 연대?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한테 반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한. 홀딱 빠졌다 해서 반한? 반한 연대. 저런. 아재. 개그. 잘 안 살았어요, 근데. 제가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뭘로요? 통합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빅텐트를 쳐야 할 것입니다. 추운데. 빅텐트를 쳐서 그 밑으로 헤쳐모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근데 네. 그게 과연 빅일까요? 스몰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몰 아니면 엑스스몰? 엑스스몰 텐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대표님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고구마 캐다가 반상에 가서 포도 따먹는 소리 나고 앉아있을 겁니까? 씨 없는 포도. 뭔 소리. 피자 메달까지 다 끝냈으면 이제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배추를 수확하러 가야 될 때입니다. 포즈 좋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제가 원래 몸 쓰는 일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성 찾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아닙니다. 이리 와서 배추나 나르든가 그러면 와서 한번 세봐요. 자,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포기 안 하실 거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입니다. 정치가 적성엔 맞으세요? 완전. 아하.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안 대표님. 예. 올 연말에 대선 없어요. 없죠. 예. 없어, 맞아. 시간이. 아직도 4년 남았어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서 저 죄송한데 가끔 뵈면은 딴 세상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적폐청산을 이 정도로 하실 수 있으세요? 이 정도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MB님 시절의 일들까지. 적폐청산을 해야 하나, 과거사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청산을 하지 말자? 아니죠. 청산을 하되, 과거사에만 집중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죠. 과거사에 집중 안 하고 어떻게 청산을 해요? 저는 압니다. 그것은 청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과거사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집중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집중 안 하면서 정산할 수도 있고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아무튼 지금 하는 방법이랑은 다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잘한다는 지지율이 거의 80이에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누가 그거 물어봤습니까? 잘한다. 아주 귀에서 피가 날 지경입니다. 아니 제가 뭘 했길래. 그래서 우린 지금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말 좀 들으십시오. 글쎄 텐트가 5%짜리 당도 쪼개지게 생겼다. 비기십시오. 텐트는 치게. 비기십시오. 엄마. 벌써 얼었나? 삽질이 안 들어. 삽질 좀 잘해봐요. 아 삽질을 제가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빅텐트를 칠 수나. 그건 콩콩 타는 거고요. 아 삽이 이게 끝이 뾰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퇴비 옮길 때 쓰는 건데. 그럼 퇴비나 좀 옮기시고. 이 길 따라 쭉 가세요. G.O.D. 길.